안녕하세요.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이제 내일 후쿠오카로 가요. 그래가지고 짐을 좀 싸우려고 합니다. 여행 짐. 3박 4일 동안 가는 거라서 뭐 엄청 많이 챙길 건 없는데 막 이것저것 지금 조금 쌓았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한번 싸봅시다. 일단 지금 조금 난장판인데 뭐 3박 4일 별거 없어요. 최대한 부피 차지 않게 적당히 싸서 뭐 이것저것 먹을 거를 좀 사서 캐리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남겨야 돼요. 제가 유후인에 료칸에 가요. 료칸에 온천을 하러 간단 말이죠. 사실 온천 그 방식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여자 남자 따로 돼 있어서 뭐 그냥 벗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영복은 챙겼고요. 그리고 신발. 신발은 그 3박 4일이긴 해도 또 옷에 따라 좀 어울리는 게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신발 여분 하나랑 따로 신을 거 하나 챙겨보려고. 그리고 혹시 추울까봐 목도리를 하나 챙겼거든요. 엄청 두꺼운 목도리는 아니고 딱 적당한 두께의 목도리를 하나 챙겼는데 솔직히 안쓸것 같아요. 이번 11월이 너무 따뜻해서 오요. 매우 중요. 환전한 거랑요. 환전. 일본은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니까. 근데 요즘 또 카드도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부자처럼. 당연히 여권. 요즘 그 공항에 온라인 체크인을 미리 다 지원을 해서 저 미리 다 해놨어요. 좌석도 다 지정해놔서. 유심. 유심은 그 유심 스토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매일 2기가씩 쓸수 있는 거를 골랐습니다. 돼지코 필수잖아요, 돼지코. 돼지코도 혹시 몰라서 여러 개 챙겼어요. 저희 집에 돼지코가 좀 많아가지고. 4개 정도. 그냥 부족한 거보다는 넘치는 게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귀엽죠? 이거 진짜 20년 됐어요, 이 미피 주머니. 이게 동전 지갑. 너무 귀엽죠? 이거 내가 이제 써보네. 이거 진짜 한 3년 전에 지그재그에서 그냥 아무거나 구매했던 거거든요. 쓸 동전 지갑 쓸일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써보네요. 이게 또 그냥 메고 다니면 너무 좋아. 편할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비닐 여러 개. 속옷이나 그런 거다 입으면 좀 이렇게. 그리고 머플러도 하나. 그러면 내일 여행에서 만납시다. 공항 가고 있습니다. 벌써 더워. 여행 시작입니다. 여행의 시작은 또 이디야. 계란빵을 시켰는데 엄청 도톰해요. 맛있네. 케첩 있어, 너무 좋겠다. 얘 실패 없어. 나 오래 걸렸어. 지금 뒤에 많잖아. 일본에 도착. 버스 티켓 저기 있네. 와, 근데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얘는 뭔가 있을 것 같아, 한국에. 얘는 실제로 먹어본 것 같은데. 그니까. 그래. 우와, 이런 게 뭐야? 완전 이거 좋아. 그래, 그럼 이거 먹어보자. 이거 하나 남았어. 맛있게 생겼다. 이런 것도 샀어, 이런 거. 근데 얘 약간 쎄한 게
혹시 그냥 스파클링 물이면 어떡하지? 근으로 봐라. 아니 그냥 스파클링 적혀져 있긴 한데 좀 부을 것 같이 생겼네. 전혀 안 단.. 나 그.. 트래비처럼? 어 트래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완전 유명한 메이지. 스파클링이 매우 센데? 아, 트랩이다. 어, 생각보다 근데 나쁘진 않아. 근데 뭘 타먹어야 될 것 같은 맛이야. 조금 검색해볼걸. 뭐가 맛있는지. 심기일전에서 내일은 맛있는 거 사야지. 편의점에서. 어때? 머쉬룸 되게 약밥 맛이 나냐? 약밥? 응? 아 진짜 먹으면 맛있네. 아 진짜? 나 먹어보자. 유부초밥 맛 나. 왜냐면 두부. 이거 트랩이 좋아하면 추천. 먹다 보니 맛있어요. 지금 이제 유후인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벌써 뭔가 이제 날씨 너무 좋다. 근데 엄청 진짜 확실히 그렇게 춥진 않네. 선선한데. 이것을 탈 겁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38분? 어? 아닌가? 봐. 진짜 적어야 돼. 아 진짜 적어일 것 같아. 왜냐면 지금 43분인데 38분 버스를 타 예매를 했거든요. 유후인 버스 드디어 한 15분 정도 시즌 한 바가 3A 또 3B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표를 수거해가시나 333 여기다. 일본이라니. 내가 하나 뺄. 분위기 뭔가 너무 온화해. 우와 여기 그 기념품샵인가봐. 어 여기 한번 구경하고 가면 안 되나? 어차피 우리 여기 역 안 올 거잖아. 너무 귀여워. 이거 근데 생각보다 시네마네. 약간 조금 처음에 적응 안 돼. 크리스마스 송아지. 어때 이건? 어 크리스마스 송아지 너무 귀엽다. 오 마이 갓. 이런 거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왔으면? 어 동전지갑 사. 여기 말고 아 이건 좀. 아니 왜 이걸 보면
이런 거 섞어. 어, 진짜 귀엽네. 나 그 롤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귀엽긴 하다. 일단 숙소로 이동을 해서 재정비랑 하고 나옵시다요. 저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숙소까지 좀 거리가 돼가지고. 맞아, 보샤시 하네.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박사님. 야. 하이. 하이. 여기 자전거를 또 빌릴 수 있거든. 오츠카네사마데. 토일에 세면네. 하이. 토일렛. 하이. 그리고 こちらが 유카타 타올 바스. 그리고 캐리백네. 아. 하이. 네, こちらが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아, 사실 これは 웰컴 드링크 서비스ですね. 하이. 오. 고급나지네. 오, 좋다. 하이. 이렇게 개인 온천도 있어. 응. 네. warm. 온도 check. 핫. 오. 네, I'm sorry. 고 핫바. 고 핫바. 핫바가 고민네. 이빠 오치자는데 これでね. 아, I'm sorry. 아, it's okay. 하이, 고민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유후인 시내 쪽으로 가서 저녁도 먹고 이것저것 호수도 가고 신사도 가고 하려고. 여기 너무 예뻐. 멋지? 아기자기 자기 아기. 그러게, 자전거. 우리 또 자전거 좋아하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약간 그냥 아담한 대기실인가? 숙소 안에 있는 이제 자전거 지금 자전거를 빌렸고 저는 여기다 좀 같이 달리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가보실까요? 고맙네. 여기 새가 있어요. 신사 위에. 난 모형인 줄 알았잖아. 너무 귀엽다. 한 마리가 더 왔어요. 약간의 이 기싸움은 안 하네. 부부인가? 귀엽다. 야, 분량 뽑아주네.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에 금상고로케라고 좀 유명한 고로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배고파. 여기 미피. 그러네, 여기 아예 디저트 이렇게 파는 데네. 근데 밥을 먹을 거라서. 여기 미피 뭐 빵이나 아이스크림 팔고
굿즈 같은 것도 파는데. 너무 귀엽다. 벌써. 와 이건 진짜 솔직히 참을 수 있어? 이 빵 모양 뷔페 인형? 이게 심지어 가방이야 가방. 어? 이게 가방이야. 어. 대박이야. 오 대박. 너무 귀여워. 파우치. 2,200엔. 진짜. 오마이갓. 도시락인가? 어. 이게 뭐. 어 벤또. 간에 기별은 안 가긴 하겠다. 이런 동전지가 어때? 이거 좀 귀엽지 않아? 근데 뭔가 왜 이렇게 꼬질하지? 큰데? 동전 엄청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솔직히 나 진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귀여워서. 아 너무 귀엽다. 오마이갓. 페이스 스푼. 여기서부터 벌써 흔들리면은 진짜 내일 이미 돈 다 써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 하나만 했어요. 그렇게도 먹을 거라서. 귀여운 거 아니야? 그러게 이거 뭐야? 아 맛있겠다. 뭐 있어? 내가 어디 있어? 내가 하나. 와 이거 어떻게 하나만 먹어? 너무 맛있어. 여기 게가 유명한가? 금상고로케도 무슨 게 크림이 유명하다며. 왜 게가 유명한가? 아 따로 그런 거야? 아 그런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 플로럴 빌리지인데 여기 또 귀여운 산리오 캐릭터 굿즈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브리. 일로 갈까? 그리고 여기 되게 빨리 닫는다고 했어. 이제 빨리 봐야 할 듯? 어때? 이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비싸다. 얼마인데? 1600엔. 근데 귀엽긴 한데 통과질 너무 귀여운데? 이거 너무 귀엽다. 아 근데 얘 좀 딱딱하네 엄청. 이거 완전 희귀인데? 행주? 행주 너무 귀엽지? 오늘 행주 하나 사고 싶다. 와 진짜 귀엽다. 아 되게 순간스럽네. 이거 하나 사려고. 이거 근데 어디다 쓰지? 세수하고 얼굴 닦는 데 써야겠다. 남자친구가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눈에만 담으래요. 눈에만. 아휴 좀 사보겠다는데. 이거 이름 뭐야? 그래 캐터필러. 이거 제 친구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고 있니? 내 브이로그 챙겨보니? 귀엽다. 친구를 위해 하나 사가겠어. 이게 귀여운 듯. 행주. 우리 아빠 포켓몬고 완전 덕이니까. 오,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안 돼. 그치만 이거 제가 수족냉증이어가지고 집에서 씻는 용도로. 근데 얘가 귀여워 아니면 다른 게 귀여워? 근데 얘가 뭔가 포인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주문이 두 개는? 난 얘가 귀여운 것 같아. 짜랄랑. 귀엽다. 여기 바람쥐도 있어. 바람쥐. 가자. 와 이거 진짜 탐난다. 나 짱구 관심도 없는데. 와 귀여워. 얘도 진짜 귀여워요. 구매를 했고 이제 진짜 그렇게 먹으러 가요. 진짜 5시여서 5시 반에 닫거든요 그렇게 집. 고로게. 근데 이제 저희 마감 시간 다 돼서 와서 금장 고로게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맛이. 그래서 이미 샀죠. 하나 200엔. 진짜 싸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데?
아, 200엔 대박이다. 나 여기 살면 맨날 먹을 듯. 뜨겁다, 근데. 뜨거워, 뜨거워. 진짜 너무 맛있다. 저 식당 다 닫아가지고 어디 겨우 발견해서 닭이랑 뭐 장어, 소 이렇게 파는 데 왔어요. 일단 가보자. 좋아요. 이거 고기, 저희 고기 하나랑 닭고기 덮밥 이렇게 하나 할 거. 그리고 소다밥 음료수. 한 10분에서 15분 걸린 데서 이 반찬 먼저. 근데 유후인 사이다를 여기서 만드는 사이다인가 봐요. 마운틴지. 마운틴지? 아, 근데 마운틴지 좋아하거든. 마운틴지가 좀 더 맛있네. 삼삼하다. 이거 방금 갈아서 준 거 같은데. 이 스푼이 너무 귀여워. 대박, 맛있겠다. 사이다. 그냥 식기 전에 먹을까 그냥? 응. 식기 전에 먹고. 응, 지금 맛없어. 지금도 얇아가지고 좀 식는. 아, 진짜 기름지고 맛있다. 대박이다. 머스타드. 응. 되게 독특한 머스타드야. 맛있어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진짜 맛집이다. 일단 나 계란말이 먼저. 일본 특유의 단맛 나는. 너무 맛있는데? 오마이 오이시. 맛있겠다. 와, 불냄새 확 나. 닭고기 덮밥. 먼저 불냄새 나. 불향 나. 소고기도. 완전 맛있어. 완전 불향. 세븐일레븐 왔어요. 밥 다 먹고 내일 아침으로 먹을 걸 고르려고 왔습니다. 이거다. 푸딩. 여기 엄청 크네. 뭐 먹지? 푸딩 하나랑. 바구니 와보세요. 그러면 나는 배맛. 배맛은 사실 없긴 해. 그래? 그리고 좀 터전할까봐. 이게 엄청 유명하지 않아? 너무 뜨거운데 하나도 안 뜨거운데? 아니, 완전 뜨거워. 너가 약간 감각이 막 마비된 듯? 발이 삶아질 것 같아. 아, 미지근해?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데? 경단, 경단이라고 해? 당구. 일본 음식이니까, 일본 이름. 이것도 세븐일레븐에서 아까 샀어요. 근데 계속 있으니까 진짜 딱 좋다. 안 뜨겁다. 딱 따뜻해. 케와 함께. 당구와 함께. 아, 당구? 당구 좀 먹어야지. 진짜 좋다. 일본에서 드디어 온천을 하다니. 네, 처음에 밥 쓰신 줄 알았는데 물 끓이는 기계가 여기서 물이 나와요.
양식빵. 일용할 양식. 푸딩, 요거트, 샌드위치. 맛있어? 리치만. 리치 맞나? 맞아? 리치 좋아하는. 얘 그냥 요플레 맛. 요플레 냄새 나지. 응? 갑자기 사과 맛이 나네. 아, 너 왜 대사도 있는 걸 했어? 와. 지브리 그냥 틀었는데. 라디오 탄 거 아니지? 아닌데. 안 되는 거 같아. 어? 뭔가 소리가 될 거 같은. 어, 된다. 우와, 대단해. 그거 안 예쁜데. 안 예쁜 부분 먼저 먹어야지. 아, 너무 많이 했다. 많이 먹고 싶어서. 왜 이게 니 맛도 내 맛도 안 나지? 왜 나죠? 얼마 했지? 영상 찍었겠지? 네, 영수 중에 다 챙겨. 이게 맛있다. 얘가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샌드위치. 이게 어떻게 취향이 아니야? 이거 너무 호불호 안 갈릴 맛인데? 이걸 대대학교 좋아하는 건데? 응. 너무 맛있는데? 아이. 무거운데? 아리가또. 오. 안녕. 이제 안녕. 너무 좋았어. 인사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 갑자기 그 가는 도중에 택시 그냥 발견해서 타려고. 기사 아저씨께서 사탕 주셨어요. 오, 귀엽다. 이 정도면 13,000원이야. 제가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자취할 때 이제 복학해야 하니까 젓가락을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일본에서 뭔가 젓가락 사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유인에서만 파는 초콜릿인가 봐요. 약간 패스츄리인 것 같아. 이거 맛이 없을 수 없다. 이때 이제 이슬이 자꾸 하지주 하지. 잤다. 젓가락이랑 과자. 나 동전 좀 있어가지고 저 과자도 하나 어제 달달한 거 샀으니까 오늘은 짭조름한 걸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제 텐진 가는 버스 탑니다. 진짜네. 말. 마차가 다니네. 세븐 C. 세븐 D. D. 하이. 하이.